있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도표가, 자,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은, 예, 32쪽에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표가 60쪽에도 보면은 또 도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데, 이제 보기 좋게 좀 한다고 이제 두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그러니까 60쪽부터 한번 봅시다. 그죠? 60쪽에 있는 도표 차이점이죠. 그죠? 자, 물질은 고유성질로는 2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자분류에서는.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보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봅니다. 그럼 우리 4대, 소위 말하는 지수, 화풍, 사재를 근본 물질이라고요. 나머지 24가지 물질을 파생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엄청 이야기하면은 근본 물질이니까 부차적 물질, 그죠? 근본이 아닌 물질, 사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데, 주석가들이나 용어가 보면, 직역을 하면은 파생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생된 물질로 해놓고 우리 유문하면서 많은 그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파생된 물질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게 근본 물질과 근본이 아닌 물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누고요. 그 다음 이거를 뭡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예? 체득할 수 있는, 그죠? 체험할 수 있는 물질이고, 추상 물질은 뭡니까? 물질이, 구체적 물질이 가진 추상적인 성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물질로는 4대, 그죠? 우리 지수, 화풍, 그 다음에 감성의 물질. 우리 소위 말하는, 그죠? 우리 감각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이란다. 아리랑마스는 이거를 감성이라는 예, 특별한 그 용어를 씁니다. 감성은 뭡니까? 예, 센시티브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은 외부 사물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센시티브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자 우리 감각에 민감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눈은 형색에 민감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귀는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과학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코는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이 있고요. 혀는 뭡니까? 맛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우리 몸 전체는 뭡니까? 감촉에 민감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다메스는 이거를요, 그 감성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지 감성의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의 물질이 있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에 대한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이죠?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촉이 빠졌죠? 네. 몸의 대상인 촉은, 자, 우리 국방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자분류에서는 몸의 대상인 감촉은 그 고유성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 화, 풍, 3대 있죠, 그죠? 우리 땅의 요소, 그죠? 그 뭡니까? 그죠?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죠? 물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감촉의 내용이라 합니다. 됐죠? 예,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럼 성의 물질, 뭡니까? 남성, 여성. 이걸 물어보면,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몸에 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상자분류에서는 심장의 물질에서, 그죠?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우리, 그죠? 단맛 상관에는 우리가 27가지 물질이 나타납니다. 심장의 물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대에 들어간 거냐? 후대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론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아르담마 논담의 칠론 맨 마지막이 바타나죠, 그죠? 바타나에 보면은 뭡니까? 예, 그죠? 만호와 만호의 아르마니, 즉, 우리말로 의와 의식이 의지하는 어떤 물질, 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자분에서는 뭡니까? 우리 의와 의식, 우리의 마음과 만호와 만호민양, 이것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심장으로 봅니다. 됐죠, 그죠? 심장에 있는 어떤 이것들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그거를 심장 토대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심장 토대는 뭐, 우리 그죠? 그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뭡니까? 안식은 눈을 의지해서 일어나죠?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욕계 사는 존재, 새끼 사는 존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몸뚱이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될까요? 저 밖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일어난다면, 엄마야, 그죠?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물질에서 일어난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나올 것이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계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상에서는 어디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어디에 주목합니까? 심장 맞죠? 벌써 심장이란 말은 이거 불교 용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용어일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걸 설명하면서 마음 심자를 넣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심장. 그 자체가 뭐 마음과 관계 있는 거.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트. 하트는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이죠? 맞죠? 그것도 벌써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그 이전에 뭡니까? 그런 게 뭡니까? 인도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 마음과 관계되는 거로 이미 용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당연히 불교에서는 뭡니까? 심장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의지해서 만호와 만호 인연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비결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일부 학자들은 뭡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뇌의 시대잖아요. 뇌의 전능 시대죠. 예, 그런 거죠. 뇌를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서양 일부 그 불교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있잖아요. 뇌가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도학에서 뭔가 어떤 거죠? 마음에서 뭔가 딱 보면 뭡니까?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전두엽에서 부딪혀서 뇌신경이 있잖아요. 팍! 가는 그게 뭐, 요즘 그게 관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봐서 이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죠? 이거를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봐야 된다. 저희 이거는 뭡니까? 잡소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 제 이야기는 불교는 이렇게 했잖아요. 과학적인 관측 데이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저희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심장에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생명 기능에서 생명의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하고 죽은 물질은 구분되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에 있는 것을 생명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뭡니까? 음식의 물질을 들고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음식은 우리 뭡니까? 우리 몸뚱이를 이게 활기차게 하고 그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음식의 물질에서 영양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추상물질에는 당연히 뭡니까? 암시의 물질, 한정하는 물질에서 허공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게 특히 인도에서 있잖아요. 불교하고 힌두교 철학이 이거 갖고 계속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힌두교에서는 근본 물질을 다섯 가지로 합니다. 우리는 사대하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대입니다. 근본 물질을 다섯 가지로 봅니다. 뭐로 봅니까? 지, 수, 화, 풍, 허공. 허공을 근본 물질에 넣습니다. 됐죠? 네? 생명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 수, 화, 풍, 공. 근데 이 공은 우리 만든 비공장 아니고 허공. 아까시아입니다. 지, 수, 화, 풍, 허공. 다섯 가지를 근본 물질에 넣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허공을 근본 물질에 넣어가지고 생명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트만이 실제 한다고 이야기하자면요. 불교에서는 잘 아는 것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이 화학 모의가 있는, 그죠?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트만이 실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아트만이 실제 한다면, 아트만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트만이 내 밖에 있어요. 뭐, 박스, 뭐, 리모컨 갖고, 뭐, 꾹 눌리갖고, 요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만일에 아트만이 있다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자, 내 안에 있다면은, 아트만이 뭐를 의지할까요? 땅을 의지할까요? 엄마야, 그죠? 경고성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건, 왜냐, 색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깨,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깨, 죽으면 아트만이 깨, 그러면, 말해야 됩니다, 요. 그 지수, 화풍, 사대를 의지한다면은,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네. 허공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걸 우리 일종 기본 공리잖아요? 그죠? 기본 전제잖아요? 기본 공리에다가 딱 잡아넣어버립니다. 허공이 있다. 예. 네. 우리 근본 물질이 허공이다. 딱 해갖고, 그걸 합니다. 왜? 허공이 있어야 아트만이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트만이 내 몸뚱이 안에 어디에 머무는지
불교가 뭐 그러면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또 입을 닫고 세목 논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공, 심장에 의지하는, 그것 똑같습니다. 그것도 심장에 의지하는, 그 심장 어디, 어디에 의지하는, 일어나. 실제로 걷고 온다. 안 보인다. 응? 전부 구원 아니다. 이렇게 뭡니까? 심장에 그 공이 있답니다. 그 공이 있다는데 뭐. 그죠? 심장에 그 공이 딱 있답니다. 그 심장에 있는 허공 속에 아트만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딱 요 몸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눈입니다. 몸통이 생기면 요 심장 포대 속에, 우리말은 심장 속에 있잖아. 허공에 아트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몸통이는 점점 나이를 들고 막 변하죠. 그죠? 그죠? 지수 아픔은 변하는데, 요 허공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됐죠? 아트만 보고 3대도 딱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죠? 4대가 탕 무너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트만이 죽느냐? 허공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꽝 나가고 됩니까? 다음 생 몸을 받으면 또 그 몸의 뭡니까? 심장에 있는 뭡니까? 허공 속에 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또 몸이 저러고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이렇게 나가고 뭡니까? 네, 다음 생에 또 심장 속에 심장 있는 허공에 묻는다 이랬다. 그래서 제가 이 윤회를 무슨 윤회라 했습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강씨 윤회 됐죠? 네. 힌두교 윤회는 강씨 윤회 좀 미안한 뜻이 있어요. 강씨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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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식 이래. 중상도 상당히 좀 포가 재밌지 않으죠? 이게 뭡니까? 한 생을 받은 겁니다. 그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또 다음 생에 죽으면 뻥. 그죠? 다음 생에 또 죽으면 뻥. 이게 윤회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95%가 윤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5%는 봐줬어요. 왜? 초기 불교하는 사람.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이 윤회를 깐 거는 제 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불교 바른 윤회관을 심은 사람은 접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하면서 또 뭡니까? 이것은 다 좋아하는데 큰 선생들은 다 갔잖아요. 그죠? 큰 선생들은 전부 뭡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예, 힌두교 포교사들이 됐다. 그죠? 그죠? 그것도 또 나쁘게 하면, 선종 도리를 하면 현장 내부다. 그죠? 양국이 팝니다. 해놔도 뭡니까? 계곡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불교 깃발 걸어놓고 뭘 팔고 있어요? 힌두교를 팔고 있다. 왜냐면 제가 왜냐면 끝없이 있잖아요. 인지 아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합니까? 윤회관을 바꿔야 됩니다. 불교 윤회관 있잖아요. 윤회관 뭡니까? 온의 차라생 차라멸의 흐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과학적인 그죠? 그하고도 예지가 되고 있잖아.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윤회라는 겁니다. 이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금세에만 끝나지 않고 뭡니까? 죽으면 이걸 한다고 지금 일단 오장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해고 시간을 다 까먹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불교에 맞는 윤회관을 가지고 윤회를 성행해야 되잖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데 뭡니까? 허공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됐죠? 불교에서는 허공을 어떤 요소로 인정하면 여기 한정하는 물질을 해놨죠? 됐죠? 우리가 만드는 거죠? A라는 물질, 거기 뭐 갈라파트 뭐 되잖아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구분한다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허공이라 해서 이 구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한정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A라는 갈라파트를 한정 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허공으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인정하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추상물질에다가 잡아넣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모든 허공의 물질은, 모든 갈라파에 뭡니까?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허공이 들어가야 하나의 갈라파가 뭡니까? 갈라파로 이렇게 딱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죠? 한정하는 물질이 없으면 A와 B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딱 붙어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붙어있지만, 이거하고 이건 뭡니까? 이게, 허공의 요소로, 그죠? 한정하는 물질에 의해서 두 개가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A라는 문제라고 B라는 문제를 구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엄청난 모순이 생깁니다죠. 그래서 허공의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데 근본물질이 아니고 추상물질의 가운데서 뭡니까? 예, 한정하는 요소라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암시물질입니다. 암시물질은 뭡니까? 어버이 통합니다. 됐죠? 우리 불교에서 신업구업을 이야기하죠.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됐죠? 업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뭡니까? 몸으로 나타날 때는 몸의 암시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구업을 짓는, 이건 뭡니까? 물이라는 거죠? 때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이 행위는 뭡니까? 몸의 암시고죠? 확, 저, XX, 그죠? 호, XX, 끼,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말로 짓는 이거 업이죠, 그죠? 그렇죠? 호, XX, 끼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말을 암시가 되죠, 그죠? 말을 통해서, 그 구업을 짓는 통로가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추상물질에다가 암시물질 두 가지가 넣습니다. 이거는 업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이 있습니다.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 근데 우리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은 우리 신성법에 되어 있었죠, 그죠? 그때는 그건 뭡니까? 우리 마음과 만물의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고, 이거는 뭡니까? 물질도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물질을 예를 들어 달군다든지,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뭡니까? 우리 그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잘, 삼면을 닦고 뭡니까? 몸이 우리 가벼워진다 그랬죠, 그죠? 보들보들해진다,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뭡니까? 예, 몸이 뭔가 가볍고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저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스! 이라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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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적합해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물질이 가지는 추상적인 성질로 상자부서는 인정합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의 물질을 해서 생성상속, 그 다음 뭡니까? 세태한무상. 이거는 북장, 우리 북방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생주, 이, 멸로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또 물질이 가진 추상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존재한다는 물질은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의 성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상을 했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빨이란 뭡니까? 이빨은 처음에 딱 생긴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생의 상태죠? 그죠? 그럼 생기면 생기 딱 찰나 그러니까 딱 생기가 딱 어디서 짚습니까? 이빨 딱 생기다가 퐁 다 빠지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매 순간에 이거는 뭡니까? 찰나생 찰나면하면서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생성,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상속이죠, 그죠? 상속의 상태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이가 점점 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더 환갑 지나오라 뭡니까? 선물로 제가 이빨 11개를 더 붙이었습니다. 엄청 그랬어요. 이 말은 자랑이라고, 그죠? 체크를 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세탁이죠,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뽕, 그죠?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상은 되죠? 멸입니다. 되죠, 그죠? 이건 물질 현상이 우리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북방에서 생육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물질의, 그죠? 추상적 성질을 넣어서 구체적 물질에 뭡니까?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이렇게 해서 모두 28가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요렇게 해서 뭐는 끝나 딱 하라고 그럽니까? 그죠? 네, 물질의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끝났다.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했습니다.